기상청은 2015년 정책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 신청사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3월이 되면서 따뜻한 봄은 언제 오나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곧 봄이 온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설레는데요.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봄에도 여름만큼 자외선이 강해 피부를 쉽게 망가뜨린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자외선 지수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기상청에서는 자외선 비의 지수만 산출해 제공해 왔는데요. 피부 노화와 주름 등 피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 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3월 4일부터 자외선 B의 지수에 A의 지수를 더한 총자외선 지수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공되는 총자외선 지수, 이번 봄 야외 활동하실 때 적절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월 첫째 주 날씨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2015년 정책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기상청은 돌발적인 봄철 해양 안전사고 대비 기상 해일 감시망 확대라는 주제로 2015년 정책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서장원 해양기상과장은 봄철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기상 해일로 인한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동안 발생 유무만을 판단했던 감시 체계를 피해 예상 지역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측 지점을 3개 지점에서 89개로 확대했고 앞으로 관련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사고를 예방하고 초동 대응 시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 신청사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3월 4일 제주지방기상청 신청사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고윤화 기상청장은 더 정확한 기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부가 가치 기후 서비스를 개발해 제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사에는 지구본 형태의 구름 영상 등 현재 기상 상태가 표출되는 지구 환경, 3차원 가시화 시스템을 비롯해 토네이도 낙뢰 발생기, 기상캐스터 체험, 기상 역사관 등으로 구성된 제주기상과학 홍보관도 마련됐습니다.